경부고속도로 요금소 현금 수송 차량이 11분 만에 도난당해서 현금 2억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퇴사한 수송 대행업체 직원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KNN이 단독 입수한 CCTV 화면입니다. 수송 대행업체 직원이 현금을 나릅니다. 차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뒤 남자가 나타나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직원이 급히 뛰어나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현금 수송 차량이 도난당한 것은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앞입니다. 차에는 열쇠가 꽂힌 상태였고 직원은 밖에서 리모컨으로 문을 잠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민망하겠고요. 제가 키를 꽂아놓고 내렸다는 게 제가 큰 실수했다고. 경부고속도로 영남지역 현금을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차량은 GPS 추적 끝에 사건이 난 지 11분 만에 약 2km 떨어진 부산 보호관찰소 앞길에서 발견됐습니다. 차량 안에는 경북 경산과 경주, 서울산 등 모두 8개 요금소에서 걷어들인 통행료 2억 2천만 원 가량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퇴사한 수송 대행업체의 전직 직원 26살 설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설 씨가 부산 보호관찰소 앞에서 현금을 빼낸 뒤 미리 주차해둔 차량을 타고 달아나는 것을 인근 CCTV와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나는 현금 차량을 탈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안 잡힐 마음을 먹고 있다. 같이 수송 차량을 운행하면서 수차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설 씨가 서울 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전담 검거반을 구성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